우럭시가 뭔가를 감지했습니다. 숭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우럭시도 이렇게 많은 숭어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. 이번에 우럭시는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작은 뱅에동들을 발견합니다. 도망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봅니다. 뱅에동들이 우럭시를 발견했는데 사람인지 바위인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도망갑니다. 우럭시가 나치 익은 물고기를 발견합니다. 지난번에 봤던 청줄도인데 건강해 보입니다. 한라산에는 눈이 쌓이고 수온도 많이 낮아졌지만 물고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합니다.